해인 총림 합천 해인사가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추모사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발언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국민적 슬픔과 아픔이 내려앉은 해인사.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영가단에 158송이의 장미꽃이 수북하게 놓여 있습니다. 동안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해인사 4부 대중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인사가 어제 경내 대적광전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모두 다 내려놓고 잘 가시기 바랍니다. 스님들의 염불 소리 따라 아미타부 처님의 품으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들이여, 아름다운 연꽃들이여,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잘 가시기 바랍니다.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마음을 담은 추모사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원하든 딸의 박차스러운 죽음 앞에 아빠가 미안해. 너무 미안해. 다음 생에도 아빠 딸 해줘. 라며 통곡하는 아버지. 극락왕생을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며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누군가에는 친구이자 가족이었고 연인이었던 158명의 꽃다운 젊은 희생자들.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이들을 추모하는 마음이 해인사에 하나둘씩 쌓였습니다. BT 뉴스 엄창현입니다.